굉장히 좀 많이 팔려요. 와, 이거는. 제 그건 잘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근데 오늘 좀 춥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카페 사장님들은 꼭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름 성수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바로 여름 성수기 메뉴 3종. 오늘은 여기 브랜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토스치? 토스키 이태리 브랜드인데 얘네가 설립된 지가 1945년에 설립됐대요. 노장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가 오래된 그런 브랜드겠어요.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영상에는 토스키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알려드린 레시피들이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정말 유익한 레시피들이니까 꼭 이번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런 토스키 제품, 시럽과 소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드리는 이벤트가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영상은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만든 음료는 엑설런트. 요게 들어간 엑설런트 라떼입니다. 요새 이 엑설런트 라떼를 판매하는 카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유행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걸 만들어 보니까 저는 예전에 카페에서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한 스쿱 떠서 넣은 썸머라떼라는 걸 판매를 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아이스크림 꽝꽝 얼면은 한번 이렇게 푸기도 힘들고 막 그런데 얘는 간편하게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니까 요거 하나 닦아서 넣으면 비주얼도 예뻐요. 일단 이 음료는 얼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컵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바로 우유를 먼저 부어주세요. 보통 이제 다른 카페에서는 이제 시럽이 안 들어가요. 근데 저는 오늘 요 바닐라 시럽을 넣을 겁니다. 달지 않나요? 뭐 하러 넣어요 그러면? 아니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뭐 하러 네. 넣어요? 요 아이스크림 하나 자체가 그렇게 당도가 엄청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커피에 들어가면은 막 그렇게 달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녹으면서 약간 이제 바닐라 향이 나니까 넣긴 하는데 저는 이제 바닐라 시럽을 넣은 이유가 당도도 당도지만 이제 바닐라 향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넣었어요. 향이 진짜 난다. 향이 여기까지 나죠. 나네. 근데 이 바닐라 요 엑설런트 자체도 이제 바닐라 추출물이 들어간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거기에 이제 바닐라 시럽까지 넣어가지고 이제 향을 더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에스프레소만 추출해서 넣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음료죠. 과감하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스크림 위에 이게 크레마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마치 그 크렘브릴레. 네? 크림브릴레라고 뭔가 그 설탕을 토치로 막 이렇게 그을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예쁘죠. 원래 이 아이스크림은 이제 뭐 섞지 않고 빨대 없이 그냥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손님한테 나갈 때는 약간 한 1분 정도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녹여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안내드리는 게 좋아요. 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처음 먹을 때는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지가 않아서 진한 플랫 화이트를 먹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바닐라 시럽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달콤하면서 위에 부드러운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넣는 것도 추천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토스키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에는 인공 향료가 들어가지 않고 바닐라 추출물하고 천연 향료 그리고 바닐린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자연의 그대로의 그런 성분이 들어가서 그 인공적이지 않거든요. 자극적인 바닐라 시럽을 여기에 넣으시면은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그 은은한 그런 거를 다 헤쳐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먹고 싶구나.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 대박 커피네, 대박 커피. 근데 이거 바닐라 시럽 그냥 바닐라 라떼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약간 그 그런 느낌인데 약간 담백하면서 깔끔한. 결국 여러분들이 카페에서는 바닐라 시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닐라 라떼겠죠? 그래서 바닐라 라떼를 안 먹어볼 수가 없어서 이걸로 이제 바닐라 라떼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근데 나 바닐라 라떼 끊었는데 너무 맛있다. 언제 끊었어? 제가 얼마 전에 바닐라 라떼 8종 비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도 바닐라 그 향이 되게 인공적이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취향에 가까운 그런 시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딱 오빠 취향이네. 그치. 그 천연 향료나 이렇게 바닐라 추출물이 들어간 시럽들 보면은 이렇게 향을 맡아보면 이런 향이 납니다.
약간 그 바닐라에서 나는 그 꼬릿한 향. 그리고 이게 시럽 자체가 엄청 많이 달지 않아서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팬케이크 같은 디저트에 이렇게 뿌려두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만든 음료는 상큼함과 청량함 그리고 비주얼까지 갖춘 체리 모히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모히또는 럼을 넣은 칵테일 음료인데 저는 이제 럼 대신 모히또 민트 시럽을 이용을 해서 무알콜 모히또를 만들 거예요. 일단 이 모히또 민트 시럽은 향을 맡아보기만 해도 박하향까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청량함의 끝판왕인 그런 녀석이죠. 일단 바로 만들어 볼 건데 이렇게 기다란 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단 모히또 민트 시럽을 넣어주시고요. 여기 안에 이게 푸어러가 내장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여기 막 병 목에 여기 막 질질 세고 막 끈적끈적하고 막 닦아줘야 되고 굉장히 귀찮거든요. 얼음 넣고 이 중간중간에 넣어줄 게 꽤 많습니다. 라임을 준비해서 슬라이스를 내줄 거예요. 체리도 들어가고 라임도 들어가나요, 그럼? 네, 라임 하나를 슬라이스를 내주는데 한 두 개 정도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을 잘라서 슬라이스 두 개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요 남은 요 녀석들은 이따가 착즙해서 이제 음료에 넣을 거니까 얘는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음 사이사이에 요 녀석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라임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체리청을 가져왔어요. 이것도 이제 토스케에서 나오는 건데 이 체리청을 여기 얼음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제 가니쉬를 해줄 겁니다. 체리청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체리를 사용하시면 더 예쁘고 좋고 그게 없으시면 뭐 생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레드커런트 그런 거를 넣어서 이제 색깔을 내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체리청인데 근데 보통 체리보다 좀 작죠. 이게 이제 아마레나 체리라 그래가지고 조금 보통 체리보다 좀 작아서 디저트나 이렇게 가니쉬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체리예요. 얼음을 조금 더 넣어주고 라임 슬라이스도 하나 마저 넣고 아 여기에 저 애플 민트 당연히 이제 모히또 민트는 이제 애플 민트가 빠질 수 없죠. 애플 민트도 이제 곳곳에 넣어주시면은 예쁩니다. 이거 진짜 음료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가니쉬 같은 거 생략하면 되나요? 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다 해야 이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생 라임을 사용하시기 힘들면 이제 건 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냉동 라임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의 이제 판매 단가에 맞춰서 이게 들어가는 가니쉬는 약간씩 변경하셔도 됩니다. 얼음 마저 넣고 여기에 이제 탄산수를 부어주세요. 일단 오늘 만드는 음료에 이제 시럽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다나 토닉 워터보다는 이제 당도가 없는 탄산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까 자르고 남았던 이 라임을 이런 착즙기에 넣어서 즙을 해주세요. 하나 더 넣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체리 시럽을 넣어줄 거예요. 이 체리 시럽을 들어가면 이제 비주얼이 완성인데 이제 체리 주스가 13%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향이나 설탕만 들어간 그런 시럽과는 좀 다르죠. 과일 주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그 인공적인 그런 향에서 낼 수 없는 그런 맛을 내주는 그런 시럽입니다. 이 토스키가 이제 이태리에서 체리 산지로 유명한 빈뉴라에 설립이 됐다고 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참외하면 성주잖아. 참외 시럽을 만드는 회사가 성주에 본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토스키가 체리에 진심이겠어요. 그 비뉴라 체리가 유명한 거군요. 그렇죠. 시럽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먹고 싶다. 체리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요. 찌르는 그런 막 인공적인 체리 향이 아니라 그냥 체리를 막 이렇게 으깬 그런 느낌의 그 체리? 뭔가 체리를 푹 고아낸 그런. 일단 얘는 먹었을 때 이제 체리 모히또 시럽이랑 체리 시럽이 밑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한번 잘 섞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음료의 매력은 딱 그거 같아요. 굉장히 청량하다. 근데 향긋하다. 두 개면 뭐 끝이지. 오, 이 시럽 맛있다. 원래 이렇게 섞어서 쓰라고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히또 민트 시럽에는 라임 주스 1%가 들어가 있고 박하향이 0.3%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라임 주스의 그런 상큼함이 그리고 박하향의 청량함이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시럽 어디서 사요? 인터넷.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사시거나 아니면 여기 몰에 들어가셔서 사업자 인증하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카라멜 소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음료를 만들어 볼 건데, 토스키 카라멜 소스는 이 2.5kg짜리랑 이렇게 귀여운 200g짜리가 나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음료는 솔티드 카라멜 밀크 쉐이크인데요. 음료를 만들기 전에 이 카라멜 소스를 이 안쪽 컵 벽면에 잘 발라줄 겁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소스 갖고 싶네요. 요거요? 왜요? 그냥 통이 너무 귀여워. 뭔가 이거 갖고 싶으면 이따가 이벤트 참여하세요. 주나요? 추첨을 통해서 드립니다. 흘림 방지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방금 썼는데 안 쓴 것 같죠?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만드는 게 이제 솔티드 카라멜 밀크 쉐이크잖아요. 이미 이 소스에는 이제 소금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이 들어가서 약간 그 맛을 풍부하게 내주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핑크 소금을 살짝 뿌려줄 거예요. 많이 넣으면 짭니다. 블렌더 불을 가져왔고요. 여기에 이제 우유를 부어줍니다. 요새 우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렇게 쉐이크나 이렇게 프라푸치노 이런 거 만들 때는 이렇게 멸균 우유를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닐라 아이스크림 넣어주시고요. 보통 밀크쉐이크를 만드실 때는 이게 좀 달달하게 하기 위해서 연유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일단 얘는 카라멜 소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당도를 추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얼음은 살짝만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 이제 밀크쉐이크를 부어주세요. 이건 뭐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원래 이 카라멜 쉐이크 같은 경우에 만들 때 밀크쉐이크랑 이 카라멜 소스랑 같이 넣고서 블렌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토스키 소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아요. 모든 제품들을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밀크쉐이크랑 같이 곁들여 먹는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벽에다 발라봤고요. 그리고 비주얼도 이런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 이제 카라멜 소스가 흘러내리는 거를 연출을 할 건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컵 밖으로 넘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할 거지만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할래요. 귀찮아요. 근데 이게 일단 이 소스는 차가워지면 굳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차갑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잘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게 끝까지 흐르지 않고 중간에서 멈추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선택사항입니다. 여기 약간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여기에 저는 휘핑크림을 올려줄 거고, 근데 이런 거 살쪄가지고 뭘 먹겠냐 싶겠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려요. 자, 여기까지 휘핑크림 올려줬는데 이것도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되게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얘는 이제 카라멜 팝콘이고요. 얘를 하나하나 이렇게 꽂아주세요. 이건 좀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아, 이거는 거의 뭐 파르페 아닌가요? 파르페. 이렇게 하면은 끝일 것 같지만 이것도 아직도 좀 심심해요. 많이 외롭고 심심하신가 봐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이거는 이제 롤리폴리 과자예요. 과자를 하나를 빨대처럼 이렇게 쏙 하나 꽂아주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야. 이제 전혀 심심하지 않죠. 팁을 드리면 이제 에스프레소 샷 하나 정도 넣으시면은 이제 커피 쉐이크가 되잖아요. 그렇게 드셔도 맛있습니다. 이게 단맛을 살짝 잡아주면서 맛있어요. 커피가 들어가면. 그 밀크 카라멜 맛인데? 밀크 쉐이크가 부드럽게 들어오면서 카라멜이 이렇게 뭉텅뭉텅 들어와요. 여기 이제 다 안 녹은 거 아닌가요? 카라멜은 당연히 안 녹죠. 이 안에 섞은 게 아니라 뭉텅뭉텅 들어오는데, 그게 일단은 카라멜 소스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지 않아요. 와, 이거는 뭐, 나 한번 먹어볼래? 잠깐만, 한 번만 더 먹자. 나 오늘 그런 생각 처음 들었어. 무슨 생각? 저 결혼 잘했다. 어, 맛있네. 일단은 이거는 엄청 보기에는 비주얼이 부담스럽지만 막 엄청 그렇다고 막 달진 않아요. 은은한 단맛. 당이 떨어질 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스키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음료를 한 세 가지 만들어봤는데, 제가 이게 토스키 제품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시럽이나 소스 다 특징이 있어요. 되게 막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 자연스럽다. 그 맛을 되게 자연스럽게 내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면은 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미니 시럽. 이걸 다 준다고요? 이거를 다? 아니겠죠? 이거를 다 어떻게 다 드립니다. 오, 진짜요? 네. 당첨자한테? 네. 이 6개 세트를 5분에게 드리고요.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요것도 미니 소스 3종 세트를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구매 이벤트나 가입 이벤트 등등이 좀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저희가 자세하게 적어 놓을 테니까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좋은 혜택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나 카라멜 진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카라멜 맛있어. 맛있지? 어. 속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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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사장!